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해리포터 시리즈 2편 비밀의 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영화로도 책으로도 많이들 보셔서 내용 소개보다는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그와트행 기차를 놓친 해리와 론이 마법 자동차를 타고 호그와트로 날아가는 장면인데 이 자동차는 위즐리의 아빠가 일반 자동차에 마법을 걸어놓은 것이죠. 호그와트에 있는 큰 버드나무에 부딪히면서 나무를 환하게 만들고 해리와 론을 튕겨내고요. 그리고 금지된 숲속으로 사라져버리는데 뒤에 커다란 거미 아라고그를 만나 해그리드가 50년 전 비밀의 방을 연 버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후그 뒤에 수많은 거미들을 피해서 도망갈 때 자동차가 해리와 론을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모닝 모터리 있는 여자 화장실을 통해서 비밀의 방으로 간 해리가 지팡이를 떨어뜨렸는데 이를 집어든 톰 리들이 자신이 볼드모트임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톰 리들이라고 쓴 이름 글자가 I am Lord Voldemort라고 다시 조합되는 장면. 아마도 모두들 기억에 오래 남으셨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커다란 뱀, 바실리스크에게 쫓기는 장면인데, 영화에서는 한참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이지만, 책에서는 그렇게 길게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영화에서는 특수효과 표현이 더욱 실감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비입니다. 말포이 집안의 하우스엘프인 도비는 해리가 호그와트에 가면 위험하다고 가지 못하도록 론과 허마이니가 보낸 편지도 중간에 감추고, 킹스크로스 역에서 플랫폼을 막아버려서 기차를 못하게 하는데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 해리가 톰 리들의 일기장을 루시어스 말포이에게 돌려주는 장면에서, 루시어스 말포이가 도비에게 일기장을 건네고 돌아서 가는데, 해리가 열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일기장을 열어본 도비는 해리가 신고 있던 양말을 넣어놓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양말을 주었다면서 자기는 이제 자유라고 하고 이에 격분한 루시우스 말포이가 해리를 공격하는데 이를 되받아치는 장면이 아주 속이다 시원했었는데요. 책에서는 해리가 일기장을 돌려줄 때 일부러 냄새나는 양말이 루시우스의 손에 잡히도록 주고 루시우스가 질겁을 하면서 빼서 옆으로 치우는데 그 양말을 도비가 받아서 자유를 얻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왜 하필 양말이냐? 해리가 퀴디치 경기에서 다치고 록하트 교수가 고쳐준다더니 해리의 뼈를 오히려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버려서는 호스피털 윙에 있을 때 도비가 찾아오지요. 그때 푸대자루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는 도비에게 왜 그런 걸 입고 있냐고 해리가 묻는데요. 주인이 하우스 엘프에게 옷을 주면 자유를 주는 것이라 양말 하나라도 하우스 엘프에게는 건네지 않도록 조심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해리가 신고 있던 양말을 벗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병원 씬에서도 양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번 비밀의 방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은 바로 톰 리들의 일기장입니다. 이 일기장은 다이아곤 엘리의 책방에서 루시우스 말포이가 지니의 책가방 안에 몰래 넣어서 지니가 의심 없이 갖고 있다가 일기장과 대화를 하면서 톰 리들에게 조종당하게 되고 또 해리에게 해그리드를 모함하는 과거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루시우스 말포이가 뻔히 알면서 덤블도어에게 범인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덤블도어는 볼드모트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예전에 해리포터 시리즈를 처음 읽었을 때도 또그 후에 영화를 조각조각으로 볼 때도 이 부분을 미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북클럽에 참여하면서 다시 읽어보니 알바니아 숲에 숨어있던 볼드모트가 일기장을 통해서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환영으로 끄집어내고 지니를 조종하여서 해리에게 해코지를 하려 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럼 왜 일기장인가? 그 이유는 일기장이 볼드모트의 호크룩스이기 때문입니다. 마법사가 영생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보통 한개 내지 두 개의 사물에 나누어서 넣어놓는데 흑마법입니다. 그런데 볼드모트는 욕심 많게도 여섯 개의 물건을 호크룩스로 만들었고
그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톰 리들의 일기장입니다. 일기장이 호크룩스이기 때문에 알바니아의 숲에서도 볼드모트는 자신의 분신인 일기장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었고, 해리가 바실리스크의 이빨로 일기장을 찌르자 톰 리들의 환영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는 굉장히 많은 복선과 앞뒤로 아주 짜임새 있는 이야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작가인 J.K. 롤링의 필력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영화에서는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모두 연출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시각적으로 주는 효과가 큰 쪽으로 그렇게 생략되거나 수정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후 편에서 책의 내용이 길어지면서는 더욱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19의 상황은 더 나아지지는 않지만, 백신 접종을 통해서 연말 집단 면역이 생기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이 될 거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잦은 태풍과 고온도 예고되어 있고, 요즘 날씨도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탈이었습니다.